김기현 울산시장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이 산업의 도시 울산이 관광 산업에도 주력을 하고 있다. 앞서 리포트를 이제 보셨는데 사실 올해가 또이 울산 관광의 해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일치기가 아니라 어떤 체류형 관광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방향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? 예, 사실 그동안 우리 그 울산 그러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뭐 산업도시, 그래서 공해도시 뭐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 굉장히 큰 오해거든요. 네. 예전에 공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다 이제 극복을 해서 그야말로 1급수 강물이 흐르고요. 그리고 자연 풍광도 매우 뛰어난 곳인데 그것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숨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. 그런 생각을 뭐 가지고서. 태화강이나 뭐 장미. 그렇습니다. 거기에 뭐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, 한 16만 제곱미터, 한 5만 평 정도 되는 큰 꽃밭이 있는데요. 네. 이번 5월 달에 저희들이 거기에 봄꽃 축제를 했는데 한 50만 명 이상이 되시는 분이 다녀가셨어요. 그만큼 굉장히 꽃인 분들이 굉장히 울산이 이런 곳인가 하고 놀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걸 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저희들 금년 한 400만 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벌써 한 200만 명이 넘어서서 초과 달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. 꽃인 분 또 분석을 해보면 20대, 30대, 40대, 50대 요 사이인데요. 30대, 40대가 줄을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 뭐 호텔 같은 것도 많이 지어놔서 울산 오시면 아마 정말 만족스러워 하실 겁니다. 사실 관광이 좋기도 하지만은 아까 극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은 아직도 제조업, 조선산업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. 일자리 그 대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울산시만의 어떤 묘한 해결책이 있을까요? 사실 울산은 주력 산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중에 네. 이제 조선 산업이 있고요. 또 자동차 산업이 있고 석유화학 산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전체 매출액으로 따지면 조선 산업은 3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핵심은 아니고요. 네. 다른 것도 굉장히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조선 산업이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상태에 있긴 그렇죠. 합니다.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 1위 혹은 5위의 그런 아주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지금 이미 벌써 회생 단계에 들어가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. 통계상으로도 나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회사 관계자도 차츰 좋아진다고 그러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도 이미 흑자를 작년에 네. 영업이익도 낸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이제 차츰 호전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뭐 조선 산업은 좀 나아질 것 같다고 보이고요. 네. 자동차 산업도 뭐 그 정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석유화학 산업은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제조업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네. 뭐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어려워지지 않고 좋아질 거다.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노사 분쟁도 뭐 좀 전에 앞서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참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. 이 시장님께서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동반자 울산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천 중이신가요? 예, 사실 그동안 그 이전에는 그 시장 주재한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예 회의가 개최를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예,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8번쯤 개최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건의도 하고 공동의 과제도 발굴해냈고요. 또 그 노동특보를 노동계 노동위원장 출신으로 해서 선발해서 지금 노동특보가 시장의 특보가 있는데요. 지금 뭐 농사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매일 찾아갔다시피 해서 만나고 회사도 찾아가서 만나고 하면서 중간 중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간부들도 그분들도 만나고 또 회사 관계자도 만나서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이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시청이나 도청 이런 데서 법적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우리 노동관계법이 모든 거의 99%의 권한을 다 노동부가 갖고 있고 지방의 노동지청이나 노동지방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제3자 금지라고는 오히려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이 법규를 사실 좀 고쳐줘야 됩니다. 네. 법적 권한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생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답답한 건 시장이거든요. 네. 그런데도 하여간 법적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회사도 여러 번 찾아갔고요. 또 노조 관계자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. 같이 뭐 간담회도 가지고 건의사항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실천해서 그분들 요구도 들어드리기도 하고요. 점차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. 사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이유가 울산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함이잖아요. 탈울산도 맞고요. 그럼 분명히 복지 분야도 좀 신경이 쓰이실 텐데 좀 복지 분야에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?
될까요? 사실 그 복지, 제일 중요한 복지는 뭐 아마 일자리 문제일 것 같아요. 네.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당장 이제 복지 비용도 늘어나지만 요구도 더 커지고 그렇죠. 만족의 수준도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네. 특히 그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서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.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한 그 지원금이 좀 필요해서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뭐 지원해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첫 사회 진출하시는 분들 결혼 나와서 이 집 문제가 심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울산 최초로 사실 이 그 청년들 결혼하시는 분들 신혼초에 있는 분들한테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이제 하려고 예산을 네. 투입하기 시작했고요. 네. 또 아이 키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이 출산해서 키우는 것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 더 확충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 한참 공사가 네. 진행 중인데 거기 와서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에서 역시 지원을 역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만 하나 더 드릴게요. 울산은 이 노후화된 석유화학공단도 있고 원전도 밀집한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? 그 석유화학공단이 한 50년이 좀 넘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.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.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공단이 울산에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사고하면 남이 좀 크게 나서 그렇지 빈도수를 따지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뭐 DB를 구축해서 자료를 추적하고 있고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원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안전을 위해서 뭐 방호 구호 장비를 그렇죠. 비치하고 이런 네. 것들 다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산업도시 울산의 새로운 변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